재산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도쿠가와는 1300여 명의 조선인 포로를 선문우과 함께 돌려보냈다. 전쟁이 끝난 지 7년 후 양국 간의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彼は 일본어가 できますし 일본의 정세를 よく 知っておりますし それから 対馬藩 にも朝鮮政府にも信頼されておると、こういう人物というのがいて初めて、あの厳しい7年間の戦争の戦後処理、日朝国交回復ができたのだと思っております。 막중한 일이었다. 전쟁 직후 조선과 일본의 전후 처리와 조선 포로 쇄환, 그 초석을 놓는 일을 선문욱이 해낸 것이다. 그 무렵 선문욱은 명나라에도 드나들었다. 명나라 군문의 표하관이 되었던 것이다. 다시 일본의 밀사를 파견하려 한 조선, 임금은 선문욱이 명에서 돌아오면 함께 가라고 할 정도였다. 기록에는 표하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그 명나라의 군대, 명나라 군문에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증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나라에서 그 일본에 대한 그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항상 부르면은 가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고, 그 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 재개가 한쪽으로는 상당히 그 비밀스럽게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을 명나라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선문욱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학자들도 선문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의 다양한 행적에 매력을 느낀 것이다. 2月8日です。彼は非常に数奇な運命は複雑な人生をたどった人で、日本に肥料になって日本人になったかというと日本人にもなっていない。対馬から信頼されたからといって対馬人にもなっていない。戦争の肥料になったからといって 戦争を憎みはしますが、しかし戦争よりも平和の方がいいということで、その第一線に立って活躍した人物で、 16世紀 17世紀には珍しいインターナショナルな国際人であったというように思います。 임진왜란 7년 전쟁은 조선에 엄청난 충격과 희생을 가져왔다. 전쟁에서 이겨야 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을 너무 몰랐다. 그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일본군 포로로 대마도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일본의 장수가 되었던 조선의 변절자 선문욱. 그러나 조선 조정은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전쟁의 과정에서 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에서나 이제 정보에 목마를 수밖에 없죠.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선문욱 같은 사람은 조선에서는 상당히 그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정보랄까 지식이 매우 유용했던 것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으로서도 이제 그 조선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들 휴하에 와서 관리를 하다가 도망을 갔던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기록대로 해서 이중 간첩으로 파견했던 간에 어떤 창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알고 있었고 안면이 있었던 그 이 손문욱과 같은 사람들이 중요했었고 양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군 포로에서 고니시 이키나가의 부장과
왜군이 임명한 남해 현감, 이순신을 대신한 지휘관과 이등공신, 전쟁 후의 탐적사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행적을 보였던 손문호. 그가 역사의 마지막으로 등장한다. 1617년 광해군 9년, 그는 임목 대비의 폐비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그는 홀연히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졌다. 생몰연대 미상, 손문호 혹은 이문호.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숱한 의문을 남긴 손문호군.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통양 3국, 국제전쟁의 소용돌이를 그는 용케도 헤쳐나왔죠. 그리고는 그가 출연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홀연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손문욱,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그는 탁월한 외교 감각을 지닌 국제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신의 안위를 위해 변신을 밥 먹듯 했던 인물이었을까요? 의문 속의 인물이었지만 조선은 일본에 투항했던 변절자 손문욱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정보에 어두웠던 조선은 노량해전에 그를 투입했고 일본과의 외교전에도 활용했습니다. 배일 속의 인물 손문욱, 그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우린 임진왜란, 전쟁의 역사 그 속사를 좀 더 내밀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중기 한 양반이 남긴 68년간의 일기. 그 속에 담긴 조선 양반의 모습과 무인으로의 삶. 역사 스페셜은 7월 10일 토요일 밤 8시에 방송됩니다.